광안리 오늘의 이야기. 각 나라 무선 청소기 대표주자, 과연 최강 청소기 타이틀을 가져갈 제품은? 조용하게 시작해서 끝내는 제품, 소음 테스트부터 더욱 업그레이드된 흡입력 테스트, 틈새까지 깔끔하게 모서리 청소 테스트까지. 오늘의 제품, 오늘의 테스트. 진짜 전부 테스트. 무선 청소기 4종 전격 비교. 구독과 좋아요를 보내주세요. 탐색전 외형 비교. 첫 번째, 일렉트로룩스입니다. 스웨덴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2kg이 조금 넘어요. 상단에 전원 버튼과 세기 조절 버튼이 있고, 분리해서 핸디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제품에 수납할 수 있는 틈새 브러쉬가 있고, 제품 앞쪽에는 LED 램프가 탑재되어 있어요. 분리 후 먼지 뚜껑을 분리해 먼지를 털어내주면 끝! 인터넷 검색가로 약 10만원대 중반입니다. 두 번째, 신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2kg이 조금 넘어요. 상단에 전원 버튼과 충전 상태 표시 등 세기 조절 버튼이 있고, 사용은 길게 짧게 모두 가능해요. 구성품은 이렇게 한 번에 보관할 수 있어요. 먼지통 열림 버튼을 눌러 먼지를 쉽게 비울 수 있고, 먼지통은 물 세척하면 끝! 인터넷 검색가로 약 10만원대 중반입니다. 세 번째, 디베아 차이슨입니다. 중국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2kg이 조금 넘네요. 손잡이 부분에 전원 버튼과 세기 조절 버튼,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 등이 있어요. 헤드 앞쪽에는 LED 램프가 탑재되어 있고, 사용은 길게 짧게 모두 가능합니다. 먼지통 열림 버튼을 눌러 먼지를 비워주고, 먼지통을 분리하면 물 세척도 가능해요. 인터넷 검색가로 약 10만원대 초반입니다. 네 번째, 테펄입니다. 프랑스 대표로 출전하게 되었어요. 크기는 이 정도. 무게는 2kg이 조금 넘어요. 손잡이 부분에 전원 버튼과 세기 조절 버튼이 있고, 역시 헤드 앞쪽에 LED 램프가 탑재되어 있어요. 사용은 길게 짧게 모두 가능해요. 먼지통 분리 버튼을 눌러 먼지를 비워주고, 먼지통은 물 세척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가로 약 10만원대 중반입니다. 과연 금메달을 따갈 우승 제품은? 소음 테스트. 먼저 소음을 측정해 볼 거예요. 각 제품을 최저, 최대 단계로 작동했을 때 가장 조용한 제품은 누가 될까요? 첫 번째 순서, 일렉트로룩스입니다. 최저 단계 소음 약 69dB. 최대 단계 소음 약 78dB. 두 번째 순서, 신일입니다. 최저 단계 소음 약 72dB. 최대 단계 소음 약 77dB. 세 번째 순서, 디베아입니다. 최저 단계 소음 약 75dB. 최대 단계 소음 약 76dB. 마지막 순서, 테팔입니다. 최저 단계 소음 약 69dB. 최대 단계 소음 약 70dB. 가장 조용했던 테팔 우승! 테팔이 가장 먼저 금메달 획득! 흡입력 테스트.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흡입력을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난이도로 준비된 이물질을 단계별로 흡입했을 때 가장 흡입력이 좋은 제품은? 먼저 비교적 작은 크기의 이물질을 흡입해보겠습니다. 동일한 양으로 뿌려준 뒤 흡입했을 때 가장 청소를 잘한 제품 누가 될까요? 일렉트로룩스부터 시작! 아, 사방으로 튕겨나가는 쌀알. 꽤 아쉬운 결과예요. 다음은 신일입니다. 살짝 튕겨나가는 쌀알이 있지만, 청소는 나름 깨끗하게 끝냈어요. 이번에는 디베아입니다. 크게 튕겨나가는 쌀알이 없는 디베아입니다. 조금 남았네요. 마지막 테팔입니다. 쌀알을 밀고 가는 듯 했으나, 오, 마지막에 밀린 쌀알을 강력하게 흡입했어요. 쌀 흡입 테팔의 우승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큰 이물질 콩을 흡입해볼게요. 동일한 양으로 뿌려준 뒤 흡입했을 때 가장 청소를 잘한 제품은? 일렉트로룩스부터 시작! 아, 이번에도 사방으로 공이 튕겨나가고 있어요. 다음은 신일입니다. 오, 깔끔하게 콩 한 알만 빠져나왔네요. 이번에는 디베아입니다. 마찬가지로 청소를 잘하나 했으나 제대로 흡입하지 못한 채 끝나고 말았어요. 마지막 테팔입니다. 테팔은 이번에도 흡입 대신 밀어내고 있어요. 밀어낸 콩을 흡입하다 튕겨내고 말았네요. 콩 흡입! 신일의 우승입니다. 이번에는 불규칙적인 크기의 과자를 흡입해보겠습니다. 준비된 과자를 부서준 뒤 동일한 양으로 뿌리고 흡입했을 때 가장 청소를 잘한 제품은? 첫 번째, 일렉트로룩스입니다.
완벽하게 실패. 두 번째 신일입니다. 초반에는 잘 흡입하나 했는데 마무리는 완벽히 해내지 못했네요. 세 번째 디베아입니다. 흡입 대신 과자를 밀어내버리고 말았어요. 마지막은 테팔입니다. 테팔 역시 비슷한 결과입니다. 과자 흡입 신일 우승입니다. 흡입력의 마지막 관문을 위해 골프공을 준비했어요. 각 제품 중 가장 많은 골프공을 들어 올린 제품은? 골프공 5개부터 시작해볼게요. 5개 모두 성공, 8개도 성공, 이어서 10개, 테팔 실패, 11개, 일렉트로룩스 실패, 디베아는 14개에서 실패했습니다. 신일은 17개에서 실패. 골프공 들기 신일의 우승입니다. 준비된 호스 안에 골프공을 흡입했을 때 가장 빨리 골프공을 빨아들인 제품을 찾아볼게요. 첫 번째, 일렉트로룩스. 빠르게 빨아들이는 일렉트로룩스. 약 2.92초. 두 번째 신일입니다. 역시 빠르게 2.65초 만에 성공. 세 번째 디베아입니다. 좀 느리네. 살짝 느린 속도. 마지막 오르막 호수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실패. 마지막 테팔입니다. 테팔 역시 빠르게 3.13초 만에 성공. 가장 빨랐던 신일의 우승입니다. 흡입력 최종 우승은 신일. 이번에는 신일 금메달 획득. 모서리 청소 테스트. 빠질 수 없는 모서리 청소 능력을 살펴볼게요. 동일한 양으로 준비된 커피가루를 모서리에 뿌려준 뒤 청소했을 때 모서리 청소를 가장 완벽하게 해낼 제품은? 먼저 일렉트로룩스입니다. 딱 하나를 남기고 깔끔히 청소 성공. 이번에는 신일입니다. 신일 역시 하나를 남기고 성공. 다음은 디베아. 측면 쪽에 커피가 조금 남았어요. 마지막 테팔입니다. 테팔도 측면에 커피가 남은 아쉬운 결과. 모서리 청소 일렉트로룩스와 신일의 우승입니다. 일렉트로룩스와 신일 금메달 획득. 사용시간 테스트. 마지막은 사용시간 테스트입니다. 과연 가장 오래가는 제품은? 시간이 흐르고 약 12분쯤 일렉트로룩스 방전, 그 후 약 16분쯤 신일 방전, 이어서 약 18분쯤 디베아도 방전되었어요. 그리고 약 21분쯤 테팔 방전. 가장 오래가는 테팔의 우승. 마지막은 테팔 금메달 획득입니다. 실험은 실험, 기준에 맞게 선택하세요. 광안리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광고 안 받는 진짜 리뷰 광안리, 다음에 또 만나요.